반갑습니다. 행복하셨나요? 네! 저희도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. 저는 상황 역을 맡았던 그리고 지금 서경대학교 뮤지컬 전공의 주임 교수로 있는 권혁준입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학생 공연에 교수가 참여하느냐 많이들 의아해하셨죠? 네, 이거는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은 여기 우리 그 박준서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그 하면 안 되지만 그 3, 4학년 남학생들이 전부 다 군대를 가가지고 남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투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. 서경대학교 뮤지컬 전공이 벌써 회차로 4년차가 들어섰어요. 그래서 드디어 4학년까지 꽉 찬 정말 기적같은 그런 해의 그 정기공연으로 우리가 처음 이야기를 선택해서 공연을 올리게 됐습니다. 지금까지 그 별 사고 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그 인사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로비에 가면은 스태프들이 그 뭐 적으세요 뭐 이러시잖아요, 그죠? 네, 그거 적어주시면은요 여러분들 그 돈 내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에게 그 공연에 대한 안내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. 서경대학교 그 뮤지컬 학과의 무궁한 발전과 특별히 정말 땀 흘리면서 고생했었던 여기서 있는 배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들을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들이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미래입니다. 매년마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 우리가 정기 공연을 준비해서 이와 같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. 잊지 마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처럼 많은 성원들 보내주시면은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특별히 그 고생했었던 배우들 외에도 지금 정기 공연이기 때문에 저 무대 뒤에서 스텝으로 그리고 크루로 활동한 우리 후배들한테도 정말 진심 어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. 소개를 하고 싶지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시간 관계상 그 연출을 비롯해서 여러 그 아이들을 지도해 줬었던 이 교수님들은 말이죠 좀 지나쳐요.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 가족같이 아이들하고 정말 삶의 깊은 부분까지 공유하면서 땀 흘리고 정말 한국의 뮤지컬계의 미래를 예, 짊어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여기 그 참여했었던 그 크리에이티브 우리 교수님들과 그리고 조명음향 여러 도움을 주시는 분들 없었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공연이 마무리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저희는 저희를 서경학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한번 서경학파를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!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 있었습니다. 자, 제가 서경학파 그러면 화이팅 하는 겁니다. 다 같이 서경학파 화이팅!